네, 오늘은 경매 투척 연희 씨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에 1년 동안 계셨잖아요. 네. 계시면서 경매 투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 투표를 하시게 되면 1호거든요. 네, 1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신 동기나 뭐 이런 이유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18에서 22기 출신인 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과기공사예요. 그래서 대구치과기공사에 오늘 세미나를 부탁해서 내려와 주셨어요. 제가 이제 투처 신청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1호랍니다. 경매 투처를 신청을 하게 된 거는 일적으로도 다들 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만 하고 정말 일하다가 죽겠다 이럴 정도로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다른 길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지금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예요. 뭐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도 걸리고 이렇게 면역력도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노가다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조금 다른 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강의를 몇 년 동안 한 경력도 있고,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경매를 또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7곡의 빌라 주체를 해서 많은 시세차와 월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경험을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희님이 오늘 저한테 문자 주시기로는 정말 새벽까지 일하고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바쁘다고 이번 그 2019년은 그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투표로서 생각이신지? 저희 일이 겨울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막 무작정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겨울은 일반도 제가 이제 투표로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으로 삼고, 그래서 한 봄이 되는 내년 4월 정도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튜터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각오는 완전 강하게 네, 제 인생을 걸고 한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뭐 그렇게 하겠죠. 사실 진인사, 우리 다들 진인사 협회 회원들 진인사 하시니까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경매를 배우면서 조금씩 더 부자로 나아가는 길에 다 같이 손잡고 부자로 가는 길을 같이 걷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진심어리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다른 분들도 경매 투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빨리 연락해서 저랑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여름에 바닷가에 파라솔도 먼저 꼽는 게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뒤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투처 1호로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 투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희님이 여튼 저희 대구특강도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좀 대접을 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경매 투표에 대한 각오나 앞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경매 투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전화 연희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